여러분, 오늘은 지금은요, 부경지부를 마음세션하러 가는 길인데 며칠 전부터 난리가 난 거야. 약자 인정을 안 하니까. 여러분, 내가 맨날 두려움 느껴라. 두려움 안 느껴서 미움 떠서 떨고, 어? 두려움 안 느껴서, 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나오고, 이거 다 두려움, 약자 두려움 안 느껴서 그러는 거야. 응? 그래서 그 약자 두려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약자 두려움이 왜 중요한가? 그거랑 열등감이랑 수치, 뭐 이런 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제 얘기를 듣다가 옆에 이제 우리 혜진아기가 질문을 하거나, 여러분 대신해서, 여러분이 나한테 질문할 수 없지, 동영상이니까. 의문이 되거나 잘 이해 안 되면 질문을 해주겠어요. 그럼 내가 충분히 이해된 거를 확인 사살할 수 있으니까. 일단 그 약자는 모든 마음에 다 떠요. 애정결핍. 내가 막 너무 사랑받고 싶은 내 마음을 봐도 그 약자가 떠.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이 떠. 그리고 내 열등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내 뜻대로 이걸 못해 하는 그 열등이를 봐도 떠요. 그러니까 모든 마음에 다 뜬다니까. 미움받아도 뜨고. 안 뜨는 마음 있으면 얘기해봐. 없지. 다 뜨지, 모든 마음이.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약자를 인정하는 사람은 약자를 그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이 나라고 인정하니까, 그 다음 차례 그 뒤에 숨어있는, 약자 뒤에 숨어있는 열등이라든가 애정결핍이라든가 뭐 수치라든가 이런 게 인정이 돼. 그게. 근데 이 약자를 인정 안 하면 모든 마음을 홀딱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미움이라는 거야. 미움은 누가 미워? 이게 미움이 아니라 마음을 홀딱 버릴 때 미움이야. 즉 약자를 인정 안 하는 사람일수록 미움을 쓰는 거야. 마음을 다 버리면서. 사실 그게 두렵다고 하면서 인정을 안 하고 바로 순간적으로 버리게 되더라고. 그렇지. 두렵다고 하면서 그거 내가 이렇게 두려웠던 약자라는 걸 인정 안 하고 그냥 버려. 외면해. 그리고 통두려움이 돼서 남의 말을 버릴 때 안 들려. 너무 두려우니까. 그러면서 버려. 그렇게 돼요. 그리고 자기 열등하다고 얘기할 때 열등이 보는 두려움이 세잖아. 그 약자 인정 안 하는 사람은 열등하다고 입으로만 가 하지 열등이 못 느껴. 열등이 아픔을. 왜냐? 인정을 안 하고 사는. 그리고 열등이가 맨날 올라오면 아, 내가 열등이를 인정 안 했구나. 그걸 좀 알아야 돼. 아, 인정 안 했으니까 올라오잖아. 근데 맨날 올라오니까 아, 난 인정한 줄 알아. 열등이 감이 올라오는 건 열등이 아픔을 이해 안 해줘서 얘가 열등이 아픔 좀 이해해달라고 올라오는 게 열등이가. 아픔을 왜 아파? 할 수 없은 내가 아프 지금 안 아파? 근데 계속 열등감이 올라오는 거는 여러분이 뭐야? 그 아픔을 이해를 안 해주고 너 저리 가. 난 열등이 아니고 하고 싸우는 거야. 열등감 올라올 때 괴로워요 하면서 얘를 버리려고 하잖아 자꾸. 그럼 이해해주는 거야? 열등이를 받아들여서 내가 열등이일 수밖에 없는 아픔을 느껴야 되잖아. 인정과 별개인 거야. 아니 우리 재선아기가 못생긴 여자가 맨날 올라와서 자기는 인정한 줄 알았대. 맨날 올라오는 건 인정 안 해준 거야. 못생긴 여자 올라오면 너는 내가 아니거든. 괴로워서 버리니까 계속 올라오지. 내가 못생긴 여자라고 받아들이는 건 아픔을 느껴야 돼. 못생긴 여자 아프잖아. 그게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열등이 올라오면은 열등이를 느낀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아 괴로워 너 왜 왔니? 그러면서 자꾸 버리고 싶은 마음인데 사실. 근데 그걸 진짜 내가 열등하다고 느끼면 아픔이 올라오고 그럼 바로 두려움이 떠. 내가 질적인 열등이라고 인정하면 그게 돼야 인정인 거야. 그 아픔과 그 두려움이 보여줘야 되는데 아픔이 너무 두려우니까 아픔으로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걸 보는 두려움도 안 느껴. 그럴 때 그 약자 마음. 아픔을 보는 두려움이 약자 마음이지, 그치? 두려워 벌벌 떠는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마음. 그걸 버리게 되고 그 마음도 인정 안 하고 버리게 돼. 그때 미움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거야. 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 근데 할 수 없다는 걸 인정 안 한 사람일수록 무조건 할 수 있대, 다. 열등이 인정 안 하니까 다 할 수 있대. 그리고 다 할 수 있다고 느끼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남의 말 안 들어. 남의 말 안 들어. 그리고 그 열등이가 심해지면 그 눈이 왜곡되게 보여요. 진짜로. 그래서 자기가 뚱뚱하다고 해서 다이어트를 시작한 여자가 있어. 예전에 몇 년 전에 TV에서 봤거든. 근데 그 여자가 말라서 이제 키 170인데 몸무게 30kg예요. 그럼 뼈만 남았지, 그치? 그래서 이제 거울을 놓고 전신거울을 놓고 팬티하고 부랴만 입고 거기 앞에 서게 해서 자, 네 몸이 얼마나 말랐는지 봐. 이래도 다이어트 할 거야? 이랬어. 그랬더니 뚱뚱한데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열등이는 외모 열등이를 그 아픔을 인정하고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두려움을 느껴줘야 분리가 되면서 정상적인 일반인과 비교해서 내가 뚱뚱하다 날씬하다를 판단한 눈이 생기는 거야. 정상적인 얼마나 왜곡이 됐으면
170cm에 30kg 자기 몸을 보면서 남들은 다 징그러워서 못 봐. 근데 자기가 뚱뚱하다고 보여. 그게 보인대, 진짜로.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왜 저렇게 정신병을 일으키는 게 열등이에요. 그래서 정신병이 남이 보면 그게 정신병자지. 앙상한 몸을 보고 그만큼 왜곡이 되는 거야. 그 열등이를 인정 안 했을 때 열등이는 열등한 걸 안 열등하다고 하고 열등 안 한 걸 열등하다고 하고 뚱뚱한 거를 안 뚱뚱하다고 하고 날씬한 걸 안 날씬하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잠재의식이 너무 깊숙이 인식이 돼가지고 표면적으로도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야. 남들이 얘기해줘도 하나도 안 듣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고집부리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거야. 거식증 환자가 뚱뚱하다고 계속 죽을 때까지 한다는 거야. 근데 의사가 그랬어요. 아무도 못 고친다고 이 병은. 못 고치지. 열등이 아픔 인정하고 외모 열등이 뚱뚱해서 아픈 나 인정 그걸 보는 두려움을 인정해야 끝나는 거를 마음의 문제로 안 들어가고 밖에서 고치려고 하니 얘 눈도 그렇게 왜곡되게 보여. 근데 엊그저껜가 나 그림 도와주는 아기가 그러는 거야. 자기도 그런 적이 있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남들이 다 자기 보고 뚱뚱하다고 하는데 자기는 안 뚱뚱하더래. 거울을 봐도 뭐가 뚱뚱해 이게? 근데 목욕탕을 보고 체중계 올라와 보고 이렇게 무게가 많이 나가지 놀란 거야. 그러면서 딴 사람을 보고 그때 보니까 내가 좀 살이 찌고 뚱뚱하구나.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야. 눈이 그렇게 왜곡된 거예요. 그리고 어제는 밥을 먹다가 아가가 들어왔잖아. 열등감 청산한다. 걔는 그 열등이를 인정한 줄 아는 거야. 맨날 열등감이 올라온 건 인정을 안 해준 거잖아. 자기가 진짜 열등하다고 생각했으면 열등이 아픔을 느끼고 그걸 인정하면 두려움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냥 열등감만 올라오는 거야. 인정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 열등이 눈으로 보고 있는 상태야. 지금. 그 눈으로 보고 있는 상태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기 그림이랑 헤라 엄마 그림이랑 다른 걸 모르겠대. 네 그림은 죽어있고 헤라의 엄마 그림은 살아있잖아. 에고가 그림은 죽어있어. 마음을 인정하는 에고가. 그러니까 헤라 엄마 그림은 마음을 인정했으니까 그 마음의 생명력이 깃들고 본성이니까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안 보인대. 그래서 그러면 너 땡땡아가 다른 화가가 이름 땡땡아가의 그림은 알지? 그러니까 안 돼. 그 아가의 그림과 내 그림 차이는 알겠어. 그건 보인대. 그건 보여요? 그 아가 자기 거 안 보이는 거야. 자기 열등이가 자기 것만 못 보게 하는 거야, 눈이. 그러니까 그 아가 그림은 죽어있고 내 그림은 살아있고 다른 걸 느끼겠대. 근데 자기 그림도 자기 눈에 살아있는 거로 보이는 거야. 자기 그림만. 그러니까 객관에 눈이 안 되는 게 열등인 거야. 되게 무서운 거야. 그런 상태로 밖에 나가면 욕먹게. 그렇지.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이제 속으로는 미움이 올라와. 왜? 나는 이렇게 그 아기는 미움이 올라온 거야. 왜? 사람들이 왜 헤라 엄마 그림만 좋아하지? 왜 내 그림을 그렇게 좋아해 주지 않아? 이러면서 이렇게 마음이 올라오는 거야. 객관적으로 모르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 중에 있잖아. 세상 원망하면서 세상이 날 안 알아준다고. 그럴 리가 없는 거거든. 자기 열등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열등이를 인정해야 세상이 인정해 주는데 열등이를 인정 안 하니까. 열등이의 눈이 그렇게 무서운 거야.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서 바라보지 못하는 그래서 열등이를 너무 인정 안 해. 안 한 아기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항상. 나 다 할 수 있다. 나 잘한다. 그러니까 하기도 그건 거야. 너무 냉면을 잘한다고 내가 안 먹겠다고 하는데도 얼마나 잘하는지, 응? 혜란이 모른다, 안 먹어봐서. 물어봐라,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한번 해봐라 했어. 그러면 막상 그 열등이가 얼마나 열등감 올라오겠어? 그냥 해서, 그래. 맛없으면 팩폭 맞고 죽자. 이러고선 끓였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팩폭 맞고 죽기 절대로 인정 못 받는 건 용납할 수 없어. 그러니까 누구나 대중적으로 가장 맛있을 만한 맛을 찾아야 되니까 둥지냉면에 그 소스를 나를 비벼주는 거지. 그러면 내 입장에서 어이가 없지. 그렇게 자랑질하다가 남들도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손으로 안 한 그걸 주면서 인정만 받겠다고 집착하다가 진짜 인정을 하나도 못 받게 된 거야. 반반이잖아. 자기가 해오면 인정받거나 못 받고 열등이가 죽거나. 그걸 피하려다가 그럼 바보 같은 수치를 떠는 거지, 그게. 그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뭐야, 장난해? 둥지냉면 나도 꿀이거든? 이렇게 되는 거야. 열등이가 그런 거야. 인정만 받겠다고. 왜? 인정 못 받은 아픈 나를 보면 너무 열등이 아픔 느껴지. 그걸 인정하려면 두려움이 올라오니까. 그 두려움으로 죽어다니라고 집착 살기로 사랑받고 인정받겠다고. 열등이 옆에 있으면 힘든 게 뭐냐면, 계속 온몸에서 나와. 나 인정해줘. 나 잘했지? 나만 봐. 내가 최고지? 계속 이게 나와. 그 옆에 사람이 힘든 거야. 사실은 그냥 열등이를 다 버리는
버리고 인정받는 쪽으로만 계속 에너지를 쓰는 거야. 근데 이 열등이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그렇게 하는 줄도 모르고 상대가 뭘 애를 써서 해, 또 열등이. 애를 써서 해줬는데 상대가 별 감흥이 없으면 서운하고. 왜 나 인정 안 해줘? 이렇게 했는데. 그럼 또 미움 올라오고. 미움 올라오고. 미로 자기가 하는 짓을 못 보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 약자의 수치. 그 약자의 수치가 어떤 마음이든 올라온다는 거. 그 마음. 마음이 뜰 때 그게 떠버려. 그럼 그거부터 인정하고 그래야 그 마음이 인정이 되는데 그 약자의 수치를 다 버리나 이게 문제인 거야. 왜 버리냐. 수치를 보는 게 너무 두려워. 수치당한 아픈 나를 보는 게. 그러니까 아픔을 보는 게. 아픔이 수치거든. 그러니까 아픔을 보는 게 너무 두려워서 그걸 안 보려고 그래. 어제 그 노래 데이트 때 그 아가도 보니까 수치당한 아픔이 너무 크니까 수치당한 아픈 나를 거의 하녀. 거의 막 쓰레기, 비천한 여자로 여기고 있는데 그게 너무 아픈 게 싹 버리고 그냥 공주, 나는 귀하게 자란 여자, 소중하게 막 그런 파동을 내보내려고 가식을 떨고 고상한 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떠냐면 옆에 사람이 되게 힘들어, 그럴 때는. 그 약자의 수치와 두려움을 옆에 사람이 다 느껴야 되는 거야. 근데 또 그 약자의 수치와 두려움도 그걸 느꼈으면은 그 여자 열등이를 인정했을 텐데 그걸 안 느끼면 다 버리는, 버려버리니까. 버리고 싶은 파동이 온몸에서 나와. 그러면 그런 아기 옆에 있으면 버리고 싶은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같이 하면서 짠한 게, 아, 엄청 버림받았겠구나. 그리고 그 여자를 절대 인정 안 해줬잖아. 자기 열등한 여자, 수치당한 네. 여자. 그러니까 절대 이해 안 해줬으니까. 그리고 이해 안 해주는 줄도 모르잖아. 그 이해 안 해주는 자기 마음도 싹 버렸잖아. 그걸 모르고 가해자를. 가해자는 무섭다고 싹 버렸잖아.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절대 이해해주기 싫은 마음이 다 올라올 거라고. 근데 이 여자가 뭐 해달라고 그러면 안 해줄 거라고. 아, 얼마나 아팠을지 이야기가. 남편하고도 힘들었겠네. 그렇지. 남편은 절대 이해 안 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러니까 이야기는 왜 그러지? 왜 안 해주지? 내가 원하는 거. 자기가 이해해, 절대 해주기 싫어. 자기 그 아픈 여자를, 열등이를 싹 버리고 있어. 그리고 이해해주기 싫은 마음도 싹 버려. 그러니까 그걸 상대가 느끼는 거야. 그 파동이 온몸에서 나오잖아. 다 버리면서. 그러면 상대가 느끼는 거지. 나는 또 나 이해 안 해주면서 남한테만 이해받으려고 하니까. 내가 내 마음을 버리고 이해 안 해주면서 남한테 이해받으려고 하면서 그게 이상한 줄 모르고 남이 이해 안 해준다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저 사람은 원래 저렇게 이해를 안 해주는 사람. 아니, 나한테 안 해주는 거야. 그 사람도 만약에 헬럼한테 와서 나는 나를 이해해줬거든. 얘기하면 이해해줄 거라고. 내가 나한테 하는 대로 세상이 나한테 한다는 얘기가 이거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도 그 아기는 이해를 못 받아서 너무 외로워. 그 외로움이 너무 나와 있고 나한테 왔는데 나는 도인이니까 그걸 다 알아차리고 개살게 알아차리고 꺾고. 그래서 그 아기 살기 때문에 그거 꺾느냐고 어제 엄청 고생했어요. 막 사건을 만드는 거야. 나를 이해 못해주게 하려고 그 빙의가 염력을 일으켜. 내 마음이 딱 올라오길래 이해해주기 싫은 미움이 뜨길래, 아, 이 아기가 이해해주지 않고 있구나, 여자를. 그래서 그걸 딱 알아차리고 내가 이해해줘서 그 아기를 치유시켜야지. 딱 하는 순간부터 사건이 생겨. 그 빙의와 염력이 남도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계란 폭탄이 생겨서 입을 다치게 하고, 입을 다치게 해버리잖아. 노래 불러주지 말라고. 깜짝 놀랐어. 처음 봐서 계란이 폭발하는 거. 어떻게 계란이 폭발할 수 있어? 말이 되냐고. 그게 상식적으로. 그래서 내가, 야, 이 염력이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너무 이해를 못 받아서 그 화가 무지 많이 나 있어. 그 이해 못 받은 아픈 여자가. 그래서 사실은 병도, 유방암도 일으켰고, 그 아기가. 그래서 어떻게 무사히 그 살기 다 꺾고 가서 이해해주고, 다행히 그 아기가 좀 그게 아픔으로 들어가고. 좀 두려움도 느끼고. 사실 한번 떨듯 떨어, 노래하면서. 너무 왜 이렇게 떨리죠? 왜 이렇게 두렵죠? 계속 이러는 거야. 그 여자가 나가는 거지. 이해해주니까. 마찬가지지. 자기가 그 약자, 두려움 다 버리니까 천배하러 들어갔을 때 남들이 다 느끼는 거, 지가 다 버리는 거야, 지가. 할 수 없어. 시장통 가서 무릎 꿇고 쳐맞으면서 두려움 느껴야지. 상대가 느끼게 되고 결국은 안 느낄 수 없어. 그때까지 고통을 당하는데. 약자 안 느끼려고 발버둥 치는 그게, 약자 수치 인정 안 하려고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워 벌벌 떨는 약자 인정 안 하고 할 때 열등이도 인정이 안 되고, 열등이 인정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상대가 다 열등이 느끼게 되고 이상한 짓 해서 인정 하나도 못 받게 되는 거야. 늘 그렇게 사는 거지. 결국 내 열등이를 인정을 안 하면 사실 열등이들은 내가 열등하지 남한테는 피해를 안 준다고 생각하는데 내 열등이 안 느끼면 결국 남한테 폐만 끼치는 열등이가 될 수밖에 없네. 그렇지. 내가 헤라 엄마가 늘 얘기하자 마스터 아기들은 난 열등이가 무섭다. 이게 뭐냐면 너희들이 나빠서 일부러 그러지 않아. 열등한 아기들이 머리는 도와주고 싶고 잘하고 싶은데 그 열등이는 이해 못 받을 짓을 계속하는 거야. 이해 못 받았다고 심술 부리면서 계속 잘해주고 싶은데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기도 주방에 있을 때 어땠어? 사고를 계속 쳤지?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 의도는 막 하려고 했는데 말은 듣고 사고 쳐서 아기가 힘들어 못 살겠다 그러고 자기 몸을 치지 않으면 남을 치는데 그 아기 그래서 자기 몸을 쳐서 맨날 아프고 남 맨날 힘들게 했잖아. 몸도 맨날 별것도 아닌데 막 다 골마 터지고 막 실려 병원에 가고 남을 그렇게 힘들게 했잖아. 그 개살기로 약자 인정 안 하는 개살기로 그 열등이가 무슨 죽여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아기들은 열등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별거 아니야. 그런 경향이 있어. 그걸 죽여야 되는데 에이 뭐 저런 거는 조금 인정받고 싶어 하고 사랑받고 싶은 거 귀엽지 뭐 하고 그걸 보면서 수치가 올라오면 그걸 딱 얘기를 해주고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는 거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 별거 아닌 게 아니야. 열등이는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도 인정 못 받는 게 열등이야. 명채마을 마스터 아기들이 열등 인정 안 하면 우리가 막 열심히 아무리 세상을 위해서 해도 하나도 인정 못 받고 우리의 의도랑 다르게 세상에 패키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야. 이 머리의 생각대로 몸이 가려면 열등이가 죽어야 되고 할 수 없다는 열등이가 아무것도 못하는 열등이 인정만 받고 싶고 그 열등이가 죽어야 돼. 그 열등이를 이해해준다는 건 그 아픔을 느끼고 열등이를 알아고 인정해서 그때 올라오는 약자 수치당할까봐 두려움도 나라고. 내 왜 약자냐? 마음을 보고 너무 두려워하는 게 약자인 거야. 마음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약자가 아니야. 왜? 그 마음을 쓸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마음을 쓰지 못할 때 약자가 되거든. 마음을 쓰지 못할 때. 내가 열등이를 인정해줘야 열등이 아픔 인정해줘야 열등이가 내려가서 우월이로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인정 안 해줘. 그러면 그 열등이 마음이 죽지 않고 나는 열등이로 살아야 되잖아. 마음을 부릴 수가 없게 돼. 그러니까 근데 거의 최상위자가 그 열등이인 것 같아. 열등이를 절대 이해 안 해주니까 절대 이해 못 받고 그럴 때마다 지 열등이를 볼 생각은 안 하고 미움 쓰면서 왜 이해 안 해줘. 자기는 다 버린 그 여자 남자를 갖다 들이대고 봐달라고 하면 그 개수치와 개두려움을 상대가 다 느끼면서 맨날 그걸 어떻게 봐주냐고. 그리고 그런 인정 못 받고 사랑 못 받은 열등이일수록 어떠냐면 너무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지. 자기만 봐야 돼. 그러니까 그림 수발 이렇게 나 그림 그릴 때 나는 그런 거에 구애 없이 그림을 그리지만 올라와서 공부가 안 된 아기들은 되게 신경이 거슬리고 자기한테 집중시키는 에너지로 불편하게 만들어. 그냥 묵묵히 자기 도와주면 되는데 그러진 않는 거야. 뭐 하나 할 때마다 내가 지금 이게 치우고 있다. 내가 지금 붓을 빨고 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이래 자기도 모르게 머리가 아니 몸이. 그러니까 굉장히 에너지 자체를 힘들게 해. 그 열등이는 그냥 의식이 나밖에 없는 것 같아. 나밖에 없어. 나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오로지 나밖에. 나밖에 없어. 나 인정받는 것밖에 없어. 나 집중받고 나 보라는 것밖에 없어. 그 사고도 치는 거야. 집중 안 해주면. 승질나서. 그게 굉장히 남을 그냥 도와줄 수 있는 경지가 그 쉬운 경지가 아닌 거야. 가만히 있어줄 수 있는 경지가 쉬운 게 아닌 거야. 도와준다고 와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막 자기 인정받고 싶어서 막 뿡뿡거리고 다니면 그 에너지 때문에 힘든 거야. 수치가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이제 요새 그거 이제 막 보니까 확실히 그림을 확확 그릴 때랑 그림 속도가 다른 거야. 니네 3,000배 할 때 어때? 내가 그림을 그날 시간도 많지 않았는데 21장 그렸다. 니네 그 수치가 죽고 열등이가 죽고 하니까. 근데 열등하는 아기들이 심한 그 열등이가 심한 자기만 집중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큰 아기들일수록 옆에 오면 굉장히 방해를 받아. 수치가 막 치니까 영감이 들떠올라. 그만큼 이제 엄마가 도가 들댄 거지. 그래서 엄마는 받아들여. 아, 내 도를 닦게 하려고 저 아기들을 통해서 내 속에 그것도 방해 안 받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방해받는 그 애고가 있구나. 그거 죽이고 나는 보지만 니네 그거 인식해야 돼. 니네도 그 청산이 돼야 돼. 그게. 그래서 올라오면 그림이 술술 잘 그려지는 아기들이 있고 떠오르지가 않고 되게 힘들어. 그러니까 어제랑 그저께는 너무 힘들었어. 왜냐면 막 전부 다 그
자기 약자 절대 인정 안 하고 수치당할까봐 두려움 인정 안 하고 그래서 애정결핍이 아주 아주 심한 아기들이 왔기 때문에 그게 아주 그냥 심한 미움인 거야. 애정결핍이 살긴 거야. 알고 보면 애정결핍은 다 열등이가 일으키는 거고 열등하지 않으면 애정결핍을 안 일으키거든. 걔가 열등이를 버렸기 때문에 그 열등이가 사랑달라고 올라온 거거든. 사실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진짜 열등이는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게 열등이랑 애정결핍은 살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남을 해치지 않고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너 가장 큰 살기고 가장 큰 해치는 거야. 만약에 그러니까 만약에 나한테 마스터 아기 중에 누구누구 뽑아서 데려갈래 그러면 열등이와 애정결핍 열등이가 일으키는 애정결핍이 없는 아기 순으로 데려갈 거야. 왜? 그게 더 무서워. 자기는 도와준다고 애정결핍이 심할수록 열등이 심할수록 엄청 노력을 해. 노력하는데 거꾸로 가. 전부 방해하고 힘들게. 그러니까 얘기하면 억울하고 미움만 일으키고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그게 최악의 살기야. 얼마나 도와주려고 하고 그 마음이 세. 근데 맨날 사고치잖아. 그럼 옆에서 데리고 있을 수가 있어. 얘기를 할 때마다 그게 들어가지를 않는데 자기는 막 아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 근데 의도가 아니었대도 계속 힘들면 어떻게 그 사람을 데리고 있겠어. 인정하고 열등이 아픔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한다는 거 인정 안 하면 제일 무서운 살기지. 그리고 애정결핍은 열등이가 일으키는 거야. 사랑받고 싶은 마음. 열등이를 계속 자기가 버릴 때 인정 안 해줄 때 열등이가 올라오지. 그럼 이 사랑 못 받고 이해 못 받은 열등이는 오히려 집착하는 게 사랑받고 싶은 거지. 근데 어제 그 아기랑도 노래 부르고 이렇게 춤을 추는데 정말 얼마나 예쁜 척을 하면서 인정받고 싶은지 그 열등이 아기가. 근데 하나도 안 이뻐. 왜? 걔를 다 버렸거든. 미워하고 미움만 나와. 그냥 그렇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지 않아도 자기 할 일 묵묵히 하면 예쁘거든. 그냥 사랑 줄 거를 막 애를 쓰면서 막 자기만 보라고 계속 이쁜 짓을 하면 나만 받아. 애기거든 그건. 그 애기는 잠시 2살, 1살 때 필요한 거지. 애기만 엄마들이 그것도 엄마 아빠도 피곤하잖아. 애 박수 쳐주는 거 하루 종일 못하지. 근데 어른이 돼서 박수 쳐달래. 자기만 쳐다봐. 그러면 누가 그걸 자기 인생 안 살고 박수 쳐줄 사람이 있어? 자식도 그게 안 되지. 조금 커서 이쁜 척하고 주의 끌려고 그러면 부모가 버리잖아. 아우 좀 조용해. 나 지금 먹고 살기 바빠. 이래. 그러면 서운하다고. 서운하다고 아마 안 돼 사실은. 왜냐하면 각자 다 자기의 일이 있고 자기 일을 충실히 하면 그래서 남을 도와주면 저절로 인정받을 거를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자기만 쳐다보고 자기 하는 것만 쳐다보라고 그러면 어떡해. 그거지. 그러니까 마스터 아기 중에도 있어. 그 에너지가 나와. 나만 보고 나 칭찬해줘. 나 인정해줘. 그 에너지가 막 엄청 나온 아기들이 있어. 딱 해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인정해. 예전에 내가 초짜 스승이 할 때 이렇게 생각했어. 인정해주면 내려가겠지. 먹이 먹고 더 세져. 점점 더 세져. 더 해주고 나중에 안 해주면 서운하다고 지랄하고 그래. 그냥 쳐죽여야 돼. 인정 안 해주고 쳐죽여야 돼 그걸. 왜냐면 계속 먹이 먹고 더 달라고 그러고 나중엔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 안 해주면 지랄하는데 어디 그걸 맞추고 있어. 한두 명도 아니고. 그럼 죽어야지 그게. 스스로 자폭해서 죽어야 돼. 그리고 팩폭 날려서 죽어야 돼. 서로 그런 모습 보일 때마다 마스터 아기들도 그래서 팩폭 프로그램 만든다고 내가 우스개로 그런 게 이제 마스터 아기들이 오늘부터 가동을 할 거예요. 막 질러서 아 좀 그만 좀 해 하면서 수치 올라와 하면서 해줘야 돼. 열등이 볼 때. 그리고 열등이들은 자기가 집중받으려고 한다는 거를 인정을 안 해. 어떻게 집중받느냐 이래. 어우 나 열등이 힘들어서 못하겠어 이 말하고 하면 더 나아? 어? 제발 좀 제발 좀 혜라 엄마가 맨날 나 스승질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 세션하는 게 너무 힘들어 맨날 이러면서 하면 여러분 이렇게 나올걸 몇 번 하면 때려쳐 하지마 이렇게 나올걸. 그게 다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자기를 수치스럽다고 버린 열등이가 그런 식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야. 너무 힘들잖아. 힘들게 하잖아. 본인도 힘들다를 느끼면서. 자매합니다. 그냥 해. 그냥 열등이 아픔 보고 못하는 나지만 그래 하고 그걸 인정하는 두려움도 그냥 해. 맨날 열등하다 그러면 남이 그걸 해주길 원해. 아니야 넌 잘할 수 있어. 괜찮아. 한두 번이지. 맨날 할 때마다 해봐. 그 위로 하나 받고 싶어. 뭐 위로 하나 받으려고 그렇게 힘들게. 그러면 처음에는 위로해주다 나중에 지쳐. 하지마. 하지마. 이래. 그리고 이제 그 집중받고 싶은 아기들이 뭐 일을 시키면 집중받고 싶어서 한 번에 이해를 안 해줘. 그리고 계속 물어. 이건 이 다음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응? 이렇게 계속 물어.
이해를 느리게 해. 잘 안 해주려고 그래. 네 개미움으로. 왜? 그래야 얘를 오래 붙들고 얘가 나를 가르쳐주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아기 반드시 버림받아. 나중에 이래. 아우, 내가 하고 말지. 남자 아기 열등이들 다 그거야. 내가 부인들한테 물어봤어. 남자 아기 열등이로 만들어 놓은 부인들한테. 아니, 저 지경으로 만들어. 세상에 나이 먹은 남자 열등이 아기들은 자기 옷 챙겨 입는 것밖에 할 줄을 몰라.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어기적이적 다니면서.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수발을 다 들고 왜 그렇게 다 해줘서 전기불 하나 끄고 뭐 책 읽고 하나 못하고 그렇게 그 지경을 만들어놨냐 그러면 속이 터져서 내가 해버리고 만대. 열 개를 물어봐. 차라리 내가 하는 게 편하지, 그치? 그럼 누가 데리고 있겠어? 버려버리지. 정신 좀 차려. 일일이 물어보고 힘들게 하는 게 그게 열등이야. 사람 힘들어서 못 살아. 내가 해버리고 말지, 그치?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뭘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는데 걸치적거려. 나중에는 아우 저리 가. 해버려. 그걸 요만한 거 해주고 이만큼 인정받으려는 애고들 잘 들어요. 열등이 애고들. 이만큼 인정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 그러니까 그냥 하지 마. 내가 해버릴게. 요만큼 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야. 사람들이 다. 그대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진짜로 크고 내가 못하는 걸 해주고도 생색을 안 내야 상대 에고는 되게 인정, 사랑받았다고 느끼고 고마움을 느끼는데 이미 셀프 인정 다 하는 순간 상대는 고마움을 느낄 필요가 없어. 이미 지가 뭐 요만큼 해주고도 내가 이만큼 했다고 하는데 지가 저를 자화자찬 하는데 거기다 대고 뭐 고맙다고 해. 그래, 넌 너를 위해서 했구나 하고 아무런 고마움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제발 좀. 진짜 열등이 아니도 코미디야. 그러니까 일을 할 때도 그런 경우 있는 것 같아요. 그 진짜 해야 될 일보다는 인정받는 쪽의 일만 먼저 우선시하는. 그런 열등이들이 제일 얄미운 열등이지. 자기 드러나고 자기 이렇게 생색나고 이런 것만 하는 그 아기들. 그런 것만 하려고 하고 뒤에서 티 안 나는 거는 티 안 난다고 안 하려고 하고. 그게 열등이의 특징이에요. 엄청난 열등이, 잘난 척하는 열등이의 특징이야. 절대로 열등감 올라온다고 하면서 맨날 올라온대. 그거 뭐야? 맨날 인정을 안 해줘. 그 열등이가 너무 세서 자기가 하는 일은 대단하다고 보고 별거 아닌 것도 남이 하는 걸 하찮게 보면서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과대망상증 열등이 아기가 하는 짓이요. 잘 들어. 좀 아직도 안 버려졌어. 너 어떻게 할 거야? 그게 있어 아직도. 그러니까 자기 일에만 집중시키려고 그러고 자기 일이 별거 아닌 건데 남을 도와주는 걸 못해. 서포트를 못하고 소리소문 없이 뒤에서 하는 걸 못하고. 헤라 엄마가 바보입니까? 마스터 아기들 드러나는 것만 하면은 내가 그건 볼 안 뒤에서 묵묵히 안 보이는 거 하는 아기들 다 알고 있고 그걸 인정해요. 그거는 나뿐이 아니야.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 그치? 다 알아. 마스터 아기들끼리 아 쟤는 뒤에서 숨어서 보지 않는 거 많이 해준 다 인정해. 속으로 가끔씩 다 나오잖아. 일반인도 다 알아. 쟤 없으면 안 돼. 힘든 건 다 굳은 일은 제가 해. 근데 얄미롭게 막 열등이가 어리석은 게 그거야. 이렇게 드러내야 사람들이 인정해 줄 거라. 그게 더 얄미운 거야. 더 인정 못 받는 거야. 미움받고. 그냥 묵묵히 자기라면 세상은 다 알아주게 돼 있어. 하늘과 땅이 다 알아. 너와 내가 알고. 근데 그거를 인정받고 싶은 그 열등이가 그 인정받고 싶은 인정받지 못할 아픔을 보는 두려움으로 안 들어가 갖고 그렇게 수치를 떠는 게 그게. 나 잘했지? 잘했지? 하면서 우쭐거리고. 진짜 큰일을 하고도 잘했다고 우쭐거리면 사실은 그게 깎이는 거야. 남이 인정해야 지가 자화자찬 지 잘한다고 하는 거 그 수치인 거 왜 몰라. 진짜 그거 귀엽지만 그 귀여움은 애기 때 아는 거지. 어른이 돼서는 그 수치를 느껴야지. 이제 이해돼요? 그러니까 열등이들이 그거야. 엄청 일할 때 힘들게 해 남은. 그러면서 힘들 그치. 혜라 엄마가 언제 뭐 할 때 엄청 힘들게 하는 거 봤어? 쉽게 쉽게 그래 하자 이렇게 하고 다 해주잖아. 그거 다 해주는데 그게 그렇게 해줘야 사람이 쉽지, 그치? 정 못하겠는 것만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정 못하겠는 거를 또 열등이들은 미안하니까 그걸 또 거절을 못해요. 또 죽을 똥을 싸고 할 수 있는 거는 또 나 열등해서 못해 하면서 사랑을 그렇게 받으려고 하고 이래저래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요. 못하는 건 딱 못한다 해야 되는데 못하면서도 못한다는 얘기를 못하고 열등해. 못하고 그래서 망치고 또는 못한다는 것도 아예 모르는 열등이도 있어. 증세가 심각한 열등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대책 없이 다 한다고 그래. 그랬다가 뻥 하고 사람을 갖다 놀래켜. 진작 얘기하지. 그럼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뭐 이런 식이야.
그게 열등이야. 그래서 남과 나를 다 힘들게 하는. 그리고 진짜 그렇게 보여. 그 왜곡된 눈이. 안 보이는 거지.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내가 이제 깨닫고 나서 보니까 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왜곡된 눈으로 봤는지. 나 자식과 남을 볼 때. 그 왜곡된 눈이 바로잡아지는 거야. 그래서 혜라 엄마가 그렇게 그림에 눈을 많이 그리는 거야. 요즘에 계속 눈 그리시죠? 똑바로 봐라 이거야. 자기와 남을 똑바로 봐라. 객관화가 안 돼. 특히 자기에 대해서는. 그 열등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만 아는 것 같아. 미래에 어떤 일이 이 열등의 이 행동으로서 미래 같은 건 안 보이고. 안 보여. 그래서 내가 무섭다는 거 아니야. 열등이 보면 너무 무서워. 그 열등이 같으면 두려움이 뜨는 거야. 내가 그래서 인정해라. 두려움으로 들어. 안 들어가. 영원히 그냥 이대로 있을 것 같아. 근데 열등이의 특징 중 하나가 그거야. 그래서 발전이 없는 거야. 근데 열등이가 진짜 열등이 중에 하나가 또 내 말을 너무 믿어. 내가 에고인데. 내 느낌을 믿지. 응. 내 느낌을. 그러니까 깨진 게 뭐냐면 망상증 환자인 거지. 처음에 여기 이제 수발들으러 그림 보좌로 올라오라니까 두려워서 안 간다고. 엄마한테 혼난다고. 혜라 엄마가 맨날 저를 쓸데없이 혼내는 사람으로. 저는 완벽한데. 지가 미운 짓을 해서 혼내키는 걸 모르고 내가 늘 혼내키는 줄 아는 거야. 혼자 망상 떨고 두렵다고. 혜라 엄마는 날 미워해서 내가 어떤 짓을 해도 혼내키 이러고 있었던 거야. 근데 언니가 공부 안 된다. 혜라 엄마 옆에 가야 된다. 그래서 온 거야. 오니까 내가 지가 열심히 도와주고 그러면 혼내켜? 안 혼내키지. 잘해주고. 그냥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이제 깨진 거야. 내가 뭐 이상했구나. 지가 잘못한 거로 혼내켰는데 잘못한 건 버려버려. 안 봐. 그리고 내가 혼내킨 것만 기억하고 나를 미워한다고. 지가 어떤 짓을 했어. 내가 그래서 야 아가 봐라. 네가 나한테 뭘 잘못하고 내가 너랑 둘이 살면 널 혼내킬 일이 하나도 없어. 내가 그냥 이해하면 돼. 하지만 네가 내가 너를 왜 혼내켰어? 바보 짓을 해서 남들 힘들게 하고 주방에서 남 이해 안 해주고 남의 일에 무관심하고 남이 얘기할 때 이해 안 해주고 너는 도반들이랑 살아야 돼. 근데 걔들 안 해주는데 내가 너를 안 혼내킬 수 있어? 당연히 혼내키지. 나랑만 살 게 아닌데. 하지만 와서 수발 들고 갈 때 나한테 아주 뭐 치명적으로 뭐 칼 들고 덤비지 않느라 내가 뭐라 그래. 여기 도와주고 하는데 농담하면 받아주고 같이 놀고 하지. 지가 한 잘못을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걸 그 잘못에 대해서 혼내키는 건데 잘못은 인정 안 하고 버려버리고 내 존재를 미워한다. 걔 존재를 내가 왜 미워하겠어. 나한테 사랑받으러 오는 아기고 제자인데 똑똑하게 해주려고. 열등이는 그런 망상에. 그리고 그렇게 내가 미워할 때는 인정해서 걔가 죽어야지 지가 훌륭해지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안 죽으니까 똑같은 짓을 계속 하잖아. 이해 안 해주고 계속 못 받아들여. 계속 못 받아들이니까. 그 열등이 안 죽으니까 한 짓을 또 하고 또 하고 하잖아. 그래서 미워한 건데 그 미움받는 아픔을 보는 두려움으로 안 들어가니까 계속 그러는 거야. 근데 저 아기가 열리고 있어. 나한테 사랑받고 있어. 좀 조금 기어지고 있거든. 그러면 미움도 받아들일 용기가 생겨. 그러면서 이제 그 아픔과 두려움으로 좀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옛날에 내가 걔를 좀 나도 걔를 이해하게 된 게 그림 그리면서 가정 형편 같은 거 내가 이렇게 묻거든. 이렇게 상황이 들어보니까 나는 진짜 깜짝 놀랐어. 그 아버지가 웃지 못하게 했대. 왜? 그랬더니 실없이 웃는다고 막 화를 낸대. 그래서 항상 심각한 상태로 있어야 되고 낄낄거리고 웃거나 그러면 막 소리 지른대. 그리고 말 대답을 하잖아? 그러면 때린대. 무조건 주먹이 날아. 여자가 어디 입을 벌리냐. 그러니까 여자는 말도 해도 안 된대. 남자가 얘기하면 내만 해야 된대.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공포 분위기로 사는 거야 늘. 아빠가 언제 화낼까. 그러니까 늘 미움받는 애 자체가 돼. 통빙인 거지. 분리가 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아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미움받는 열등이 분리되는데 중요한 게 잘못하면 미움받고 잘하면 사랑받아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늘 미움받아 이러면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움받을 때 잘못해서 미움받는다고 안 느끼고 늘 미움받으니까 저 사람도 날 미워하는구나 무조건 피해 이렇게 느끼는 거지. 저도 좀 그런 적이 있어요. 사랑받을 거나 뭐 미움받을 거나 어떤 행동을 해도 늘 두려워요. 미움받을까 봐. 진짜. 그게 이상한 빙인 거야. 그게 잘못 이렇게 집에서 너무 과도하게 잘못 학습된 애군 거야. 열등이. 그래서 미움받은 열등이가 돼버린 거야. 그게 아니거든. 나 같은 경우 잘못하면 딱 미워하지. 그럼 사랑해줘. 그럼 계속하지. 하지만 또 이쁜 짓 하면 바로 이뻐하잖아. 난 바로 이뻐해. 그러니까 이제 이쁜 짓 와서 하고 막 하려는 게 보이니까 내가 좀 이뻐하고 하니까 얘가 또 많이 내가 망상 떠는 빙이었다고 하면서
지 혼자 그렇게 온갖 망상을 하고 혜라 엄마가 나를 이렇게 생각할 거야. 뭐 혼자. 그래서 난 네 생각 한 번도 한 적 없거든. 내가 그랬더니 너는 너를 너무 과대평가하나 봐. 내가 너에 대해서 특별히 뭔가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 엄마는 바빠. 내 앞에 있는 아기만 생각해. 그리고 그 아기가 한 일 그 순간만 있어. 뭐 혼자 있을 때 누구 아기가 어떤 아기야 뭐 이런 생각 없어. 내가 진짜 난 너무 웃겨갖고. 열등이는 진짜 여러모로 막 두려움과 수치심과 거기에 갇혀가지고 진짜 생각 자체가 짧은 것 같아. 왜곡된 거야. 그리고 미래가 어떨지를 생각을 안 해. 걔 안 죽이면 봐라. 다 나간 아기들이 내가 나가래서 나갔어. 지들이 무서워서 못 견디고 나갔지. 지 열등이 보는 게 무서워서. 여기 아기들이 다 성장하잖아. 자기만 성장 안 해. 그 늘 그 짓을 똑같은 짓을 반복하니까 그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 그 에고의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망고고야. 미운 짓을 계속할 때 미움받아서 그 미움받은 아픔과 그걸 보는 두려움을 인정하면 그 미움에서 벗어나. 딴 짓을 한다고. 이제 이쁜 짓을 하게 되는데 계속 인정 안 하고 네가 나 미워했지? 고집부리면서 자기 미운 짓도 인정 안 하고 계속 이러면 얘는 계속하지. 그럼 지의식은 그 수준이야. 난 정말 딱해. 나 떠나서 떠나간 아기들 나는 뭐야 뭐 나 미워하고 상관없어. 딱해. 그 미운 짓을 계속할 거고 그럼 계속 당할 거고 세상에는 나처럼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아. 미워하지도 않아. 버려버려. 왜 미워하겠어. 미워하면 미움받는데 뭐 힘들어서 내가 내 가족한테도 어? 가족한테 모를까. 그치? 가족이야 나랑 영원히 지내야 되니까 뭐라고 하지. 뭐. 나는 니네랑 죽을 때까지 영원히 있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니네 혼내주고 가르치고 그리고 언젠가 엄마가 사라질 때 니네 어? 나 없으면 안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 열등이 딱 죽어서 애라면 없어도 딱 지키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지. 받아들여야지. 아프고 두렵고 그걸 너무 두려운 거야. 나가는 사람들은 또 이제 들어오고 싶어도 그 열등감과 수제당할까 봐 두려움 때문에 또 들어오지도 못하고. 괴로움이 또. 자기들이 뭐가 문제인지를. 그러니까 이 공부는 모든 게 자기 마음이라는 거 알아야 돼. 자기 문제지 남의 문제가 없다는 거 알아야 돼. 미움받을 때는 내 미움받은 애고를 내가 그 아픔을 인정 안 해주고 그걸 두려워서 자꾸 버린다는 걸 인정해야지. 자꾸 시선이 남한테 가는데 그냥 내가 인정 안 해주고. 그렇지. 그리고 열등이도 똑같아. 남이 인정 안 해준다고 하지만 자기가 자기 열등이 할 수 없는 열등이를 두렵다고 아프다고 다 버리고 나서 미운 짓을 해. 열등한 짓을 하면서 인정해달래잖아. 아, 그 케이스야. 보니까 다 버려서 아직도 인정을 안 해줘. 그러면서 너무 인정받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그 열등이가 올라와서 내 옆에 오면. 항상 내 옆에 오면 너무 열등감이 올라온대. 저번에 그러더라고서 내가 아가 넌 나랑 비교하지 마. 그래서 그거 비교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포기해. 혜란한테 열등감이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대단해. 그렇지. 그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야. 그럴 존재가 어 그냥 포기해. 너는 나한테 어차피 제자로 왔고 나한테 열등감을 느끼면서 경쟁할 그런 급이 아니야 너는. 그러니까 이게 정신병적 열등이라 그래. 정신병적 열등이는 정신병적 우월감이 있거든. 그러니까 비슷하다. 나는 급이 된다고 느끼는 거야. 덤비는 거야. 그게 있는 거야. 그 열등이를 또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열등감 올라올 때. 이러면 안 돼. 아, 그러니까 그게 엄청 정신병적인 열등감과 우월감이야. 그게 안 놀라와야 되는데 인정 안 해주니까. 너무 아프니까 인정 안 해주니까. 너무 사랑받고 싶은 애고가 엄청나게 애를 쓰는 거야. 그리고 그걸 문제는 뭐냐면 그런 열등이들일수록 의존을 시켜 자꾸 사람을 인정받으려고. 그러니까 막 좋지. 열등이들은 좋아해. 집착하고 의존하고 싶은 사람들은 되게 좋아해. 되게 좋아해. 그거 되게 무섭게 경계해야 되는 거야. 두려움으로 안 들어가고 살살 그거 안 죽지. 그러다 문제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몇몇이 이제 따르면 그거 갖다가 몇몇이 자기 좋아하고 따르니까 저렇게 미움 쓰고 뒤에서 미움지라고. 아장이지. 죽어야 되는 거야. 두려움으로 안 들어가니까